뭐? 병원? 아, 전화해봤는데 심한 건 아니래요. 어우, 너도 참.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커피를 던져? 사람한테? 나도 그건 안 해본 건데. 은근 성깔 있다, 너. 제가 오죽했으면 그걸 던졌겠어요. 너 결혼해서 서준이가 속상하게 하면 그딴 거 막 던지고 그럴 거야? 서준이한테 던진 게 아니라 은소희한테 던진 거라니까요. 은소희 걔가 뭘 어쨌길래. 서준이한테 약혼하지 말라고. 뭐? 아,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 걔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약혼 3개월만 미루라고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아니, 지가 뭔데 약혼을 미루라 말아야? 아니, 왜? 아니, 왜 약혼을 미루라는 건데? 속마음 확인하자고. 속마음? 누구? 자기랑 서준이랑? 네! 돌았구나. 아니, 나 원래 이런 색 안 입는데. 진작 얘기를 하지. 택 벌써 다 뗐는데. 괜찮아요. 살 거니까. 이런 색 안 입으신다면서요. 어울린다면서요. 그래서 사겠다고요? 네. 지금 어디예요? 옷 사고 있어요. 옷? 지금 둘이 쇼핑 중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서준이 여친이야? 왜 너 따위가 서준이랑 쇼핑을 해? 아, 그럼 환자복 입고 들어가요? 그랬다가 회장님 하시면. 회장님이 알면 뭐? 지윤이가 날 벼락 맞는다고? 야, 야, 야! 지윤이가 날 벼락 맞으면 넌 그거 뭐야? 능지처참? 그걸로도 모자라. 그리고 너 왜 서준이한테 약혼하지 말라 그랬어? 네가 뭔데 약혼을 하라 마라. 시건방을 떨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너 지금 여보세요?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거지? 하나도 안 들려서요.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야, 내가 네 목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는데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말이 되니? 하나도 안 들려서요. 끊겠습니다. 야, 은소유.